고대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카톨릭코인의 생태계 조성계획과 한국 노동력에 대해서 발표를 주최사 칼렙의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것,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날마다 좀 움직인다는 거, 얘기하면은 날마다 걷는다는 행동을 한다는 게 좀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음을 걷는 걸 가지고 생태계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범용적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활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희 피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제가 Let the walk to the walk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걸음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걷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걸음으로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해진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으로 좀 주자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저희가 운동이나 걸음으로써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자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칼로리 소모하면은 칼로리 코인이라는 것들로 보상을 해주는 기본 체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는 두 가지 어플로 이제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스택이랑 만보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걸음을 감는 것들을 카운트해서 칼코인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유저 수 아마 저희 신현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하게 만보기 서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글로벌 서비스 하는 쪽의 회원 수가 대부분 한 1,000만 이상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보기를 깔고 걸음을 걷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친화적이고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인스텝이랑 만보기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서드파티 운동 앱들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큐페더라고 한 500만 가입자가 되어 있는 쪽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서드파티 만보기하고도 연동이 되면 전체 글로벌한 전세계 사람들이 걸음을 걷는 것들을 지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칼코인 월렛은 기본적인 만보기 통해서 정립된 칼코인을 조회하거나 거래형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기능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 쪽은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쇼핑몰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정리된 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다양한 상품이나 기타 서비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TNX라고 해서 운동하는 패스가 있잖아요. 그런 쪽들하고 제휴해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사는 것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고요. 일단 피트니스라든가 향후에 더 확대되면 보험사 이런 것들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향후에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제휴 관리하는 기능, 기본적인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하는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고자 하는 이제 유저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헬스나 건강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이런 쪽들의 이쪽에 이런 기업들과 유저들과 이제 원활한 그리고 이상적인 관계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유저 확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저희가 작년 말까지 한 2만 정도 내는데 지금 현재 한 5만까지 늘려놨고요. 상반기에 한 10만 정도까지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들하고의 뭐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해서 회원 확대하는 부분들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원활한 상태가 되면 이상적인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생태계 구조를 좀 간략하게 좀 그려봤는데요. 그 만보기를 통해서 잘 안 잡히네요. 만보기를 통해서 정립된 혹은 뭐 서드파티 앱들을 통해서 정립된 것들이 이제 클리프윌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크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B2C 부분들하고 기업들과의 사업 영역 B2B 부분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립된 것들 가지고 이제 카일보를 통해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쪽에서 매장이나 가맹점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사단법인 독도 협회 쪽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협회나 단체들 자기가 기부를 하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쪽에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현재 구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 현재 한 두 군데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점차 확대해서 실제로 이제 정리된 것들을 유동 자산 유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현할 계획입니다. B2B 쪽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업들마다 이제 복지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본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이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원들이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달성하게 되면 포상으로 뭐 건강관리 기금들을 조성하거나 그것들 통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관련된 빅데이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계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칼코인 회원들이 갖고 있는 리오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건강관리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이나 기타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다양하게 생태계 내 이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 목표고요. 제가 제목을 헬스케어에서 라이프케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것들이 저희와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을 점차 붙이고 하게 되면 진짜 우리의 생활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태에 참여하셔서 같이 건강한 커뮤니티와 생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5만 명 되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한 분한테 맡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끝나고 네트워크 시간에 해당 부스가 이쪽에 있으니까.